날치기 작전에 잘했어? 그렇게 날치기 하니까 입술이 이렇게 부르지. 아이고 진짜. 어떻게 회의 정족수가 됐습니까? 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구영표! 네. 구영표! 의사 정리하세요! 왜 안 돼요? 안마가 수학이 안 되지마! 의사님은 말해주세요! 네? 네, 아닙니다. 안경님! 의사님까지 아닙니다, 선배님! 의사님 진정은 원해요! 의사님은 철저하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8개월째 반복하는 얘기를 민주주의가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한 분하고 민주당 한 분하고 드리겠다고요. 앉으세요. 이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을 그냥 단 3일 만에 이렇게 처리하고서 자유한국당이 무슨 취해법권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고. 제가 요즘 국회법을 들고 다닙니다. 이 국회법에는 가당치 않은 얘기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동민 의원이 후한무치라는 날치기 정도껏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세 명씩 3분 발언 끝내자? 발언 세 명 3분 발언 끝내자고요? 질서유지가 김의당 의원님 당신의 국법이라니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니 토론을 종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토론 종결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뭐만 하면 되지? 의사일정 제1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의 죄인이야! 이게 누가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집회 축구에 노를 나게 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나라 됐다. 대한민국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법 해설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를 오늘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입니다. 이거 국회법 해설서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 장재원 간사 you